완연한 봄, 산의 들에 자연의 보약들이 피어나는 계절입니다. 아, 너무 좋아. 톡 쏘는 맛이요. 아주 어디서 맛볼 수, 어느 지역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맛이에요. 씹는 그 오독오독한 맛이 나요. 굉장히 상큼하고 깔끔한 맛이 나요. 파채하고 또 틀린. 이게 무슨 꽃일까? 내 생각에는 복사꽃? 아이고, 여름. 참, 자연은 정직합니다. 이 봄에 또 추운 겨울을 뚫고 모두 다시 찾아왔군요. 산에 들에 꽃봉오리들이 모두 올라오고 또 파릇파릇 싱그러운 색으로 산천이 물들고 있습니다. 이 자연의 빛깔 그대로 우리 밥상에 오르는 시기가 이 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름 없는 열매 또 들꽃들이 김치로 변한다면 그 맛이 어떨까요? 물론 봄맛이겠지만 뭐 특이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맛을 함께 하도록 하시죠. 전라북도 남서부에 위치한 정읍. 야트막한 산과 평야가 많은 곳이죠. 흰 꽃봉오리가 몽글몽글 올라오는 흰 민들레 꽃밭. 부부의 일손이 바빠졌습니다. 이게 봄이네, 봄. 봄이야? 아, 이거 응. 보고 봄 냄새라고 그러지? 응. 봄 냄새. 아, 너무 좋아.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네, 아이고, 흙 묻은 손이 정스럽습니다. 예, 그래요. 이렇게 민들레 찐이 묻어가지고 네. 더 이렇게 새카만. 저분은 누구세요? 저희 아이들 아빠입니다. 아, 둘이서 네네. 나무를 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뭡니까? 하얀 민들레 토종 종자. 아, 민들레? 예. 이것으로 지금 뭘 하시려고? 봄에 이렇게 네. 땅을 뚫고 나온 거라서 네. 벼락질을 하려고 그래요. 벼락질? 벼락지? 예. 벼락처럼 금방 버무려서 생생한 상태로 먹는 김치. 김치. 그렇죠. 예. 바로 그 김치 맛을 보러 제가 왔습니다. 아이고. 벼락김치. 그 댁에 가서 어머니 김치 지금 벼락지 먹을 수 있어요? 예예 예, 해야죠. 예. 벌써 입에 침이 고이네요. 네. 장독대가 가지런한 고향집 풍경. 그 집 앞 밭에서 딴 흰 민들레 꽃으로 김치를 담근다니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는군요. 우리 꽃처럼 예뻐지라고 꽃까지 먹어야 돼. 네. 그렇잖아도 예쁜데. 네. 꽃처럼 예뻐야지. 민민들레가 그렇게 좋대잖아. 네. 어른들이 이제 간에 좋다고 많이 그랬어요. 네, 간에 좋은 음식이라고 그렇게 환호도 많이 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심었어요. 씨를 따와가지고 막 터에 뿌려놓고 많이 그랬어요. 혜숙 씨는 도시에 나가 살다 정읍으로 귀향한 지 28년째인데요. 시댁에 친지분이 사셨던 옛집을 그대로 지키고 살면서 텃밭을 가꾼답니다. 네, 덕분에 봄긴 짓거리도 앞마당에 잔뜩 봄기운을 품고 있죠. 엊그제 비가 오더니 머위가 많이 잘 자랐네. 아이고 예뻐라. 맛있겠다. 이거 해먹으면. 요즘에는 벼락지 해먹고요. 또 쌈도 싸먹고 또
데쳐서 된장하고 이렇게 쪼물쪼물해서 나물로도 해 먹으면 맛있어요. 벼락지에 쓰는 양념들이 좀 특별한데요. 밴댕이와 멸치 등이 섞인 잡어 액젓과 산야초, 효소로 간을 한다는군요. 네, 한 가지 비법이 더 있습니다. 영양을 생각해서 쌀눈을 갈아넣는답니다. 이거는 인민들레고요. 민들레? 네, 인민들레. 이건 우리 흔히 토끼도 먹잖아요. 좋아하지. 토끼 보약이에요. 인민들레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머위. 머위대라고 그러죠. 네, 머위대. 아주 이것도 이뻐. 네, 아 이쁘다. 부추. 부추는 저 땅을 뚫고 나온 부추는 아들도 안 주고 사위도 안 주고 남편만 준다는 말이 있어요. 네. 그만큼 좋대요. 저 땅을 뚫고 나온 거예요? 예, 예. 예. 그럼 누구 주시려고 이걸 지금? 선생님 드려야죠. 선생님 나도 이제. 네. 아니야. 선생님 건강하고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이렇게 전국을 열심히 돌아다니시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네. 이건 부서지지 않게 이렇게 털털털 털면서 털면서 이렇게 묻혀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살아서 금방. 아주 또 그 애틋한 무슨 짭조름한 맛이 아주 애틋하네요. 조금 더 먹었으면 좋은 느낌 있죠, 그지? 또 한 번 더 먹었으면 하는 느낌이 강렬하게 오네요. 그냥 이걸 밥하고 먹었을 때 그 맛이 이리 말할 수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봄이 아니면 이 시기가 아니면 느낄 수 없는 맛들이죠. 맞아요. 새 봄의 수. 흰민들레 벼락지에 쌉싸름한 맛에 밥 생각이 절로 나는군요. 해숙 시내는 매년 이맘때쯤 해먹는 김치가 귀한 마늘김치랍니다. 마늘대가 30cm 정도 자라면 김치 담기에 적기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에서 옛날부터 먹어온 토속김치라고 하죠. 이 뒤안마늘은 토종인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심어서 먹었었어요. 근데 거의 지금 사라졌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애들 아빠가 굉장히 마늘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마늘을 나물로 해먹는데 필요한 나물마늘이에요. 김치도 하고요. 데쳐서 나물도 해먹고 그냥 풋마늘처럼 이렇게 된장이나 고추장에 찍어 먹기도 하고. 오래된 입맛은 잊혀지질 않나 봅니다. 귀한 마늘 김치 맛을 혀가 기억하는 거죠. 옆에서 엄마 도와주면서 같이 간도 보고 그랬으니까 하는 과정을 알죠,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는 마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맛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 들면서부터 그리워지더라고요, 자꾸. 귀한 마늘도 풋마늘 상태에서는 매운맛이 좀 덜한 편입니다. 날마다 건강식단을 궁리하는 해숙씨는 천연조미료를 밥먹어 먹고 있죠. 설탕이나 소금, 간장 대신 사용하는 천연식재료들이 방 가득인데요. 해숙씨에게는 보물 중에 보물이라는군요. 제가 만들어놓은 산야초 효소, 모과 효소, 여러 가지 수많은 효소들이 많이 있어요. 저의 이게 재산이죠. 음식의 재산. 저희는 금방금방 한 건 안 먹어요. 한 최소한 4, 5년 이상, 길게는 10여 년 이상 된 것도 많아요. 오래된 것일수록 깊은 맛이 있죠. 우리 음식의 곰삭은 맛은 풍미가 더하기 마련입니다. 귀한 마늘김치는 산야초 효소와 가자미 액젓으로 맛을 내는데요. 봄의 상큼한 맛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라는군요. 멸치 액젓은 기름기가 많아요. 가자미 액젓은 기름기가 적기 때문에 담백한 액젓이에요. 멸치 액젓은 겨울에 고를 때 쓰고 겨울 김장 김치 때 쓰고
가자미 액젓은 여름철이나 이렇게 좀 기름진 것이 좀 덜 좋을 때, 그럴 때 써요. 양념에 고춧가루를 먼저 개어 놓으면 김치 빛깔이 더 선명하죠. 항아리에 담는 것도 김치 맛을 잘 보존하기 위한 방법이랍니다. 괜히 설레네. 이 밥과 풋마늘 김치와 일반 마늘보다 좀 부드러운 걸 느끼시겠죠? 야들야들 매콤매콤 풋풋한 이 맛에 경이로운 맛, 어? 아유, 참 맛있네요. 이렇게 먹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요 맛을 발견을 못한 것 같아. 심심한 맛이 제 맛이라는 귀한 마늘김치. 이제는 흔치 않은 귀한 마늘을 해숙시내는 봄마다 맛보고 있다는군요. 이번에는 많은 양의 콩나물을 데치시는데요. 그냥 콩나물 무침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 콩나물 잡채를 만든다는군요.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라 남편까지 동원된답니다. 김치처럼 저장해놓고 먹는 콩나물 잡채는 조리하는 사람의 내공이 필요한 음식이랍니다. 그런데 이 수정 같은 덩어리의 정체는 뭘까요? 이 간장 밑바닥에, 항아리 밑바닥에 소금이 생겨요. 몇 년 동안 간장이, 묵은 간장 밑에.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게 아주 귀하다고 그래요.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 그래서 이거를 꺼내서 간장 냄새 나니까 씻어서 물기를 말린 다음에 빻아서 양념에 쓰고 있어요. 간수는 완전히 없을 뿐더러 이게 그 매주에 발효된 거하고 이렇게 같이 발효가 됐잖아요. 간장 속에서. 그래서 발효 소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4년 된 간장 항아리에서 꺼낸 소금으로 간을 하고 갖가지 영양 만점의 재료들이 총 출동을 하는군요. 콩나물 잡채 하려면 양념이 엄청 들어가가지고 진짜 이거 힘들지? 보통 쉽게 해먹는 음식은 아니지. 보통 정성이 아니야. 손이 많이 가는 만큼 정성으로 채워지는 음식이니 맛이야 두말할 것도 없겠죠. 특히나 모두 천연 식재료들이라서 건강까지 책임지는 맛이겠죠. 이거 앵두식초야.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내가 3년 전에 담아놨거든. 식초? 앵두식초? 이거 해먹으려고? 콩나물이 주재료지만 함께 어우러진 재료들이 궁합이 잘 맞을지 그 맛이 참 궁금합니다. 역시 맛있는 거. 아, 맛있네. 실수. 근데 한 가지 빠진 거 있지? 그러지. 예, 네, 맞아, 맞아. 톡, 톡. 아, 에이, 맞다, 맞다. 그거 빠졌어, 그거 빠졌어. 조금 좀 뭔가 서운했어. 이게 딱 먹으면 코가 빵 뚫려야거든. 콩나물 잡채의 결정적인 맛은 가치에 있군요. 오래 함께 산 부부는 입맛도 담는다죠. 맛이 확 달라질 거예요. 그렇지. 맛을 가늠하는데 궁합이 찰떡입니다. 가장 핵심 중요한 게 가시예요. 가시 가루. 거기 꼭 들어가야 콩나물 잡채의 제맛이다요. 가시는 뭐예요? 갓김치 하는 건 알죠. 갓. 그 씨앗이에요. 툭 쏘는 맛. 두 달이 지나도 변치 않는 맛이랍니다.
그래, 입맛이야, 입맛. 이게 들어가야 제맛이지. 가시가 안 들어가면 잡채가 아니야. 맞아, 맞아. 잡채가 아니야. 정읍의 콩나물 잡채는 새콤하고도 알싸한 맛이 혀끝으로 강렬하게 느껴져서 봄철 입맛을 되찾아주는데 최고라고 하는군요. 자, 이제는 봄김치에 어울리는 찌개를 만들 차례인데요. 죽순 들깨탕을 준비하신다는군요. 쌀 같이 갈아야지 어른들 말씀대로라면 앙케당케하다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좀 걸쭉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남편에게 특별히 추억이 깊은 요리가 죽순 들깨탕이라고 하는군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나네. 어머니가 죽순 좋아하셨는데. 진짜 잘해줬는데. 네. 전에 내가 그 등막염 걸려갖고 군대 가기 전에 거기 있을 때 우리 어머니가 깨탕을 엄청 많이 줬어. 콩가루. 원기 회복에 좋다며 어머니가 자주 해주시던 보양식이었다죠. 콩가루를 넣으니 영양죽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고소한데 하나. 이맘때쯤이면 집 앞 대나무 밭에서 죽순을 캐고 밭에서 난 봄 채소들로 김치를 만들면 봄철 기운 떨어진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흰민들레 꽃은 해가 있는 시간에만 피었다 지는 귀한 식물이기 때문에 흰민들레 꽃 튀김까지 상에 오르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지요. 봄 기운 가득한 밥상입니다. 맛있게 먹읍시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벼락처럼 만든 벼락지. 추억과 함께 봄 기운 한 입 채워 넣으면 마음까지 그득해지는 것 같죠. 맛있어. 건강 식단이다. 맛있어. 마늘을 원체 좋아하니까 김치 담아줘야지. 오늘 김치 하는 거 보니까 김치가 맛있게 다 잘 됐어. 농사도 잘 될 거야 아마. 네, 그래야죠. 네. 아마 잘 될 거예요. 봄김치 상큼한 맛에 취하는 시간입니다. 함평만 가까이 있는 이곳은 전라남도 무안입니다. 땅이 기름져 계절마다 풍성한 식재료를 선물해 주죠. 시집아 40년 넘게 무안에서 산 김호 씨는 이 지역 특산물인 홍갓에 애착이 유별나시다는군요. 이게 저기 무안서만 자라는 그 토성 식물로 이 붉은색 가신 뒤 이거를 홍갓이라고 불러요. 근데 무안서만 자라요. 홍갓이요? 예. 특히 무안 목포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홍갓을 그 김치 그 버무릴 때 안 넣으면요, 이 김치를 안 담근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것이 저기 무안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오래된 토성 식물인데 지금은 많이 잊혀져 가고. 김치는 아는데 홍갓 김치는 생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맛이 아주 일품이라는데요. 이거 지금 나온 거 반숨 정도 자랐을 때가 김치 담을 때 가장 적기고 지금은 갓동김치라고 그래요. 갓동김치. 다른 것은 배추라 유채는 통에 서버리면 못 먹는데 이 갓은 통에 쓰면 통에 쓴 대로 이렇게 그 김치를 담아요. 그것보다 갓동김치라고 불러요. 김호 씨는 며느리에게 홍갓 김치 만드는 법을 전수하려나 봅니다. 갓은 청각과 홍갓이 있는데 조선시대 조리서에 갓김치를 먹어온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죠.
어머니 근데 이게 꽃이 폈는데 이걸로도 응. 김치가 담가져요? 담지. 꽃이 폈는데? 어, 꽃이 폈어도 같이 먹는 거예요? 응, 꽃이 폈어도 어. 갓김치는 꽃이 필 때나 안 필 때나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다 담가져 있는 것만 먹어봐서. 먼저 열무김치 담글 때처럼 혼갓을 소금에 절이는데요. 갓까지 양념에 함께 들어갈 채소들을 준비하는데요. 봄에 담는 홍갓김치에는 가을에 담글 때와는 달리 풋마늘과 석화를 넣는 게 특징이군요. 봄에 담은 김치도 이 풋마늘은 좀 굳게, 가을에는 이제 김장철에는 무엇이냐면 마늘을 이렇게 해서 저 파를 넣은 뒤 봄에 담은 저기 갓은 홍갓은 이 풋마늘로 들어간다. 그 시기니까. 따뜻한 봄날에는 생굴을 그대로 넣으면 상하기 쉽기 때문에 핫도그에 갈아서 넣는 거랍니다. 가을에는 이 홍갓김치 담을 때에는 생멸치를 넣어야 좋아. 그래야 가을에 익히는데 봄에는 생멸치로 홍갓을 담으면 그냥 비린내가 나버려요. 대신 무슨 일이냐 뭐 석화를 넣어야 돼. 예전 무안에는 집집마다 핫도그는 기본 살림이었다죠. 김치 담글 때 멸치나 석화를 갈아 넣기 때문인데요. 좋고. 이것도 그만. 같이 갈아요? 아니죠? 아니 그냥 적기만 하면 돼, 손으로. 그리고 이거 청각이요. 이. 친정엄마도 꼭 청각을 있지. 갈물에다가 나올 때 갈물에다가 해도 이것을 꼭 김치다 이었죠. 그러면 이 김치가 뭐냐면은 바다냄이 향이 나더라고. 특히 봄에 담는 김치는 고춧가루의 고운 빛깔이 살아나도록 미리 물에 개어 사용하는 것도 비결이라고 합니다. 개우는 거 있냐? 이것이 한 30분 정도 했는데 이래야 김치가 나중에 깨끗하니 이쁘게 나와요. 이맘때 홍갓 잎사귀를 따서 담그는 김치는 맛볼 시간이 그리 길지가 않답니다. 농사짓게 애가 많긴 많이에요. 생젖을 사용해도 비린내가 나지 않고 싱싱한 맛 그대로라는군요. 아, 맛있다. 양념이 양념으로 김치를 담게 맛있지. 석화가 들어가서 네, 시원하네요. 아주 소량으로 남아있는 홍갓의 맛을 그나마 귀하게 지켜볼 수 있겠는데요. 이 지역에선 배추김치의 양념 속에도 홍갓이 빠지질 않습니다. 이렇게 해요? 응. 굽혔어요, 그거는. 이렇게? 응. 다 만들어진 김치만 먹다가 직접 만들려니 이 집 며느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김장김치 배추는 네. 이 홍갓을 이렇게 작게 썰지 말고 좀 굽게 썰어야 돼. 아. 봄배추로 김치를 담그면 야들야들한 게 양념 맛이 제대로 푹 들어 맛이 더 좋다고 하는군요. 홍갓으로 담근 동치미는 국물이 보라색을 띄어서 더욱 건강한 맛이 느껴집니다. 아이고 홍갓 갓김치 맛있어요? 어 겁나 맛있어. 그러면 이 어머니 여기 숭어 가져왔는데 응 숭어 이 홍갓 갓김치 같이 드셔야 맛있어요. 어 얼때 배 들었던가? 네 아주 오늘 여기 많이 잡혔어요. 오면에 좋은 거 왔다 심취하고 잘 생겼죠? 야 지금 요즘에 뭐 안에서 나는 여기 버릴 숭어야라 이것이 여기 버릴 숭어예요. 아따 싫어 크다 버리시고 여기 살았잖아요. 막 살았네. 회에서 바다에서 막 잡 회에서 막 지금 가져온 거예요. 아 우리 네. 아재가 그 저 담았다요. 배에서 매울 때 한 입 넣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예. 그러고 숭어 붙어갖고 싸 먹으면은
저기 고추냉이 그 맛이 나불고. 최고지요, 최고. 냉이 최고더라고. 보리숭어가 살이 토실토실 올라온 때에 회를 떠서 홍가사 싸 먹으면 입에서 스르르 녹는 맛이 최고랍니다. 가세 알싸한 맛이 비린내를 확 잡아주니 고추냉이가 따로 필요 없다는군요. 숭어 매운탕에도 홍가세 향이 가득 번지니 국물 맛이 참 좋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무안에 홍각김치에다가 무안에 저 양파김치에다가 무안 숭어에다가 숭어에다가 그리운 옛맛에 정스럽고 제철김치로 기운을 돋게 하는 밥상. 네, 흐뭇한 미소가 절로 나오는 풍경입니다. 어머니, 어. 예, 지금 딱 제철에 맞는 것 같은데, 홍합김치가. 홍합김치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우리네 밥상에선 김치 한 가지만 있어도 밥도둑이죠. 충청남도 부여의 봄김치 맛은 어떨까요? 넓은 야산에 뭔가 채취하러 나선 석자 씨는 참중나무 새순이 하나 둘 얼굴을 내밀기 시작하면 마음이 바빠진다고 하네요. 일손 필요할 때 언니는 든든한 지원군이죠. 잘 컸어요. 와, 너무 좋다. 얘들 같은 경우는 상품 가치가 최고로 나와요. 특상으로 나와요. 이런 거는. 볕이 잘 드는 쪽에는 참중나무 순이 훌쩍 자랐습니다. 이런 거는 겉절이 저런 김치 담으면 진짜 맛있어요. 이게 일주일 정도 김치 담아서 놔두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이쁘다.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진짜 이쁘다. 여기도 봐. 이거 너무 좋지. 그런 게 맛있어. 요 옆에서도 이렇게 올라오거든. 그 나오는 거는 나중에 먹고 이거 우선 이거나 먹자 우리. 이거는 나도 상관없어. 이거 가져가서 요리해서 먹자. 이따가 내가 점심 때 맛있게 해줄게요. 우리 언니예요. 닮았지 않아요? 닮았지요. 우리 형제가 너무 많아요. 많은데 셋째 언니. 셋째예요, 셋째. 셋째 언니예요. 겉절이용으로는 참죽순이 너무 많이 자라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랍니다. 이분인가? 김석자 씨 댁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김석자요. 저예요. 네. 아, 그래요? 아유, 너무 잘 됐네. 지금 따시기 뭐예요? 네, 참죽나무, 참죽순이에요. 막 따시기 시작한 데 내가 왔네. 지금 막 따기 시작해요. 참죽? 네네. 우리는 뭐 가죽나무? 네네, 가죽. 가죽? 네네. 가죽이 아니라? 네, 가죽나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 어릴 때부터 들을 때가. 이걸로 뭘 해 먹습니까? 튀각도 해 먹고, 부침도 해 먹고, 이거 김치도 이렇게 담아 먹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거를 김치를? 네. 아지나? 네. 응? 그렇게 해서 딱 하면 돼요. 네. 아, 이쁘다. 예쁘네요. 이야, 이렇게 쫙 짜지네. 네. 하하. 초장 찍으면 아주 맛있어요. 아, 맛있게 생겼어요, 벌써. 이 넓은 농장의 주인장은 팔남매 중에 막내인 석자 씨. 석자 씨가 자식 키우듯 애지중지 참죽나무를 키운 게 5년째랍니다. 열무 같은 것도 살짝 절이잖아요. 배추 겉절이 할 때는 살짝 절이듯이 김치 담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절여주는 거예요. 이 정도가 살짝 절인 거예요? 네, 소금에. 소금에? 네, 한 20분 정도 절여줬어요. 하하. 이건 뭡니까? 무말랭이에요. 무말랭이? 무말랭이, 네. 이거는요? 이거는 오징어채. 오징어도 들어가요? 네. 왜 그러냐면 김장 같은 거 할 때 강원도는 그 명태로 속 넣잖아요. 예. 그렇듯이 이제 저희 친정엄마가 항상 이렇게 해서
이 나무를 해줬던 생각이 나서 저도 해마다 할 때는 이렇게 해요. 참중나무 순 김치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참 많네요. 개복숭아 효소가 들어가는 게 특징입니다. 이게 양념이 이렇게 배야 맛이 있어요. 계속 씹으면 달짝지근한 맛이 나요. 네, 직접 말린 거라. 옛날에는 뒷산에 가장 많은 나무가 참중나무, 엄나무였죠. 야, 벌써가 배합되는 것이 입에 침이 도네. 모두 보양나무라고 했다니 단맛보다는 쓴맛이 더 낫겠죠. 뭐 한 15일 정도부터 계속 얘가 숙성이 이렇게 쭉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름 내내 이렇게 요거 진짜 밥반찬 괜찮아요. 자꾸 밥 생각나고 예. 입안을 자꾸 이렇게 더듬어보네 효과. 네. 입맛 땡기게 하는 거죠. 뭐 입맛 땡기는 네. 것처럼. 무말랭이와 오징어채가 오묘하게 참죽순의 쌉싸름한 맛을 잡아주는군요. 석자친의 농장의 효자는 이른 봄 수확을 끝낸 밤나무랍니다. 자그마한 밤은 따로 모아서 깍두기를 삶는데요. 밤 이거 맛있는 밤이네. 아, 밤 깍두기 만들라고요. 밤 깍두기? 네. 엉겅퀴는? 엉겅퀴 넣어서 밤 깍두기 하면 고명처럼 색깔도 나고 맛있어요. 밤 깍두기? 내가 할 말 네. 아닌지 엉겅퀴가 남자한테 참 좋대요. 엉겅퀴는 노지의 땅을 뚫고 나오는 풀인데 향이 강해서 알밤의 단맛과 참 잘 어울립니다. 엉겅퀴 알밤 깍두기의 달콤한 맛의 정체는 바로 이 홍시였습니다. 이렇게 홍시 넣어서 하면 더 이게 맛있어요. 밤이 원래 지금은 숙성된 밤이라 달달하니 맛있거든요. 네. 이야, 여러 가지가 들어가네. 이 김치에 홍시가 들어간다는 거는 보는 분들도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알밤 깍두기인데 엉겅퀴가 들어가서 약간의 다른 맛을 네. 만들어내는군요. 네, 엉겅퀴를 이용한 알밤 깍두기. 엉겅퀴의 진한 향 뒤에 혀끝에 남는 달달한 맛. 참 신비로운 맛입니다. 언니 그거 말랐으면 이리 좀 걷어와봐. 알았어. 두릅은 새콤달콤한 맛으로 많이들 드시는데요. 살짝 데친 두릅을 두어 시간 햇볕에 말려서 두릅 된장박이 장아찌를 만든다는군요. 장아찌로 만들어 먹으면 봄 기운을 오랫동안 맛볼 수 있겠는데요. 두릅은 일단 이제 먹고 좀 이제 좀 잘 자라고 그런 거는 이렇게 초절임이를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된장에 박아서 드시면 아주 좋아요. 숨쉬는 항아리에 켜켜이 넣었다가 언니들과 나눠 먹는 재미도 쏠쏠하답니다. 다섯 자매가 들뜬 마음으로 만나는 날, 봄 기운을 원 없이 먹는 날이죠. 향도 좋고 생각보다 이게 너무 맛 괜찮죠? 너무 좋아. 맛있네. 양주한친 제대로네. 일상의 고단함을 풀어줄 봄 김치 밥상. 내가 일은 힘들어도 이것 때문에 온다니까.
맛있어요. 아 이거 잔치 봄잔치다. 봄나물 잔치. 사는 게 별거 있겠습니까? 그저 가족과 마주 앉아 밥 한 끼 먹는 즐거움. 그게 사는 맛이죠. 네, 각연사에도 봄이 왔습니다. 음식이 필요하다면 영혼에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속세의 화와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이 곧 수행의 시간인데요. 겨우내 힘겨운 수행이 끝나고 좋은 기운으로 중생을 맞이할 시기. 30여 년 불자인 표복숙 씨가 가견사를 찾은 데는 이유가 있답니다. 얼른 와봐요. 스님 여기 돌나물이네. 아우 세상에 예뻐라. 이걸로 오늘 물김치 담아 드리려고. 사찰 근처에서 나는 풀잎 새순들로 수행하며 애쓰신 시간에 보답하고 싶다는군요. 아유 예뻐라. 예전에 고향의 형들이 누가 놀린다고. 예. 이게 이 나물이가 왜 돈 돌나물이냐 하면은 이거 먹으면은 돈다고. 돌나물이라고. 아우 큰일 나겠네. 그리고 이제 돌에서 바위 위에서 자라는 나물이니까. 예. 이제 기운이 아주 왕성하겠죠 이게. 예. 돌나물은 질긴 생명력을 과시하듯이 빼곡히 잎을 틔워 올라왔습니다. 겨울에 늘 묵은 김치만 먹다가 이른 봄에 이 새싹을 탁 흡입을 했을 때 입에 들어갔을 때 몸에서 막 생기가 느껴져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자연의 어떤 이치가 아니고 이치겠죠. 혼잎순은 산나물 중에 가장 빨리 싹이 올라오는데 올해는 날씨 변동으로 좀 늦은 편이죠. 혼잎순은 3cm 자랐을 때 채취하는 게 안성맞춤이랍니다. 혼잎나무예요. 그래서 이게 화살나무라고도 하고 또 귀신을 쫓는 나무라고도 해요. 요 시기 때 굉장히 이게 중요한 식자재 역할을 해요. 이걸 밥도 할 수 있고 또 나물로도 하고. 사찰 음식 매력에 심취해 평생 요리 삼매경에 빠져온 표복숙 씨는 사찰 주변에서 나는 것들이 언제 올라오나 손꼽아 기다렸답니다. 이제 나오니까 색이 아주 조화가 있네. 네, 좋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기서 맛있는 물김치를 해드릴게요. 여기에는 표고버섯도 들어가고 다시마도 들어가고 무도 들어가고 그래서 먼저 채순물을 내놨어요. 일단 이제 그물에다 이렇게 밀가루풀을 우리 밀로다 밀가루풀을 써서 이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미리 만들어 놓은 채순물로 고운 고춧가루를 망에 거르고 풋내를 없애기 위해 밀가루풀을 씁니다. 색깔이 점점 아주 고와지네. 예, 그렇죠 스님. 이거를 여기다가 같이 구워서 하나 더 넣자. 여기에 직접 만든 매실청을 넣어서 감칠맛을 낸답니다. 물김치에 더덕과 생강이 들어가는군요. 맨 마지막에 이 물김치의 주인공인 돌나물을 넣었습니다. 아, 이 고운 빛깔을 좀 보십시오. 양념이 오행색이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청황백적. 풋내가 나니까 이건 정말 아주 살살살살 뭐든지 그냥 이렇게 국물 좀 하고
간이 맞아요, 스님? 아주 맛있어요. 혀가 너무 맛있어 갖고 혀가 목구멍으로 너무 딸려들어가는 것 같아요. 스님이 채취하시고 아유 세상에. 표현이 너무 좋으시네. 겨우내 위축된 몸과 마음이 확 풀린 것 같습니다. 네, 고향간에서 과일을 잔뜩 챙겨오시는데 과일로 김치를 만들려는 걸까요? 이렇게 김치를 다 넣어서 먹는 게 특별하거든요. 그 매실청도 넣고 직간장 약간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음식을 만들고 발효를 하지 않고 그냥 즉석에서 드시면 돼요. 그럼 이건 다른 김치보다 발효 속도가 빠른 거예요? 스님, 이건 발효를 하지 않고요. 그냥 네. 즉석에서 그냥 드시, 화채식으로 드시면 돼요. 이거는 오래되면 맛이 없어요. 그냥 바로 즉석에서 드시는 거예요. 돌나물 물김치에도, 과일 물김치에도 생강을 넣는 게 특이한데요. 뭔가 약선 요리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 김치고 또 과일이 찬 성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따뜻한 기운을 보완해주고 그래서 이제 절에서 사찰 음식에는 생강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 보통 우리가 생강은 이제 겨울에 많이 먹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따뜻한 봄에도 여름에도 많이 드셔야 돼요. 과일 김치 또한 고춧물을 내서 완성된 속재료에 부는데요. 맛있겠죠? 자 이제 이렇게 언뜻 보기에 화채 같지만 달달하면서도 매콤한 김치 맛이 나는군요. 김장김치가 떨어질 무렵 김치 춘궁기에 과일김치는 사각사각 씹는 맛이 있어 더욱 산뜻한 느낌을 줍니다. 묵은 김치는 묵은 지대로 맛있게 먹는 법이 있답니다. 묵은지 콩가루 쑥국인데요. 맛있는 냄새가 벌써 나네.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물에다 씻어서 하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같이 골고루.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버리죠. 네, 머리 버리지 말고 그냥 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김치에 쑥과 콩가루를 섞으니 맛의 조화가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자, 이렇게 좀 넉넉하게 끓여서 이 콩가루는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하니까 스님들은 콩가루가 묵은지의 칼칼한 맛을 제대로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군요. 꼭 쑥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그렇게 묵은지하고 같이 하면 굉장히 칼칼한 맛도 나고 소화도 잘 되고 이게 발효식품이다. 아, 그래 그런 이유 때문에도 그렇고 이제 쑥만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칼칼해요. 이제 끓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살살 이것도 집어넣고 그 이제 뚜껑을 닫고 불을 일단 끄세요. 그런 다음에 한 5분 정도를 참았다가 열고 다시 끓이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이 콩가루가 잘 엉기라고. 하하, 묵은 김치의 재발견이군요. 식재료를 무엇을 더하고 빼느냐에 따라 새로운 음식이 탄생하니 말입니다. 고구마를 먹을 때는 보통 시원한 동치미가 생각나듯이 봄에 담근 물김치에 최고로 잘 맞는 음식이 뭘까요? 혼잎으로 버무리를 만든다네요. 봄에 향기를 넣어 먹는 떡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배보를 깔고 혼잎에 쌀가루를 섞은 걸 골고루 펴놓고 찌면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해서 20분 정도, 한 25분 정도 김 올리고. 불가에서 공양은 수행의 일부라고 합니다. 공양가는 자연과 중생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으로 채워지죠.
달고 시원한 물김치에 심심하게 만든 혼잎 버무리. 이보다 좋은 보약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네, 스님 맛있게 드세요. 음식이 많습니다. 너무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아침 점심에 바로구이에 비하면 진수성찬이죠. 원기를 충전하는데 힘이 되는 밥상이 될 겁니다. 고추물이 들어가니까 느낌이 안동식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맛있어요. 과일하고 고추하고도 또 어울리네요. 사실은 이제 겨울 동안은 좀 이제 수행하기 참 힘들거든요. 많이 추우니까. 이제 봄 돼서는 이제 체력이 조금 딸리고 힘들 시기인데 이런 이렇게 정성된 음식이고 이제 봄의 기운이 가득 들어가 있는 이런 음식을 먹으면 다시 정말 이렇게 생기가 살아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삶의 에너지는 행복한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죠. 봄 기운으로 행복한 마음을 얻는다면 우리의 영혼도 맑아질 텐데요. 산과 들이 안겨주는 봄의 활력, 밥상에 한번 담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봄, 이 봄은 우리에게 겨운의 온 땅을 뚫고 솟아나와 먹거리를 제고해주는 시간이 아닌가 봅니다. 그런 자연에 감사한 봄김치의 향연, 이렇게 얘기해 주실까요? 그 시간이었나 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